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습니다. 잊지 못할 감동이 있습니다. 온국민의 해피바이러스 성인가요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음악인들의 축제 뮤직 카니발 진행을 맡은 저는 안경태고요. 그리고 저는 전국민의 사랑을 한아름 받고 싶어하는 한아름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락앤롤 락앤롤 됐어요? 네 PB예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뒤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넣어주는 수음 코러스입니다. 비비씨. 네. 비비씨 지금 뮤직 카니발 MC잖아요. 네. 뮤직 카니발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거야 뭐 음악인들의 축제 아니겠어요? 아름씨 혹시 아세요? 뮤직 카니발.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뮤직은 음악을 뜻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카니발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축제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사순절에 앞서서 3일 내지는 한 주일 동안 즐기는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뮤직 카니발은 음악인들의 축제이자 명절도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름 씨. 네. 요즘 무슨 학원 다니세요? 무슨 학원? 요즘 말솜씨가 대단해요. 몰라. 아니 MC 멘트 배우라는 학원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해라잉. 그만해라고. 그만해라잉. 기억하시는데 아 저 우리 출발해야죠 빨리. 네. 하나로. 야 여러분 시작해볼까요? 자 출발.